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저자 김윤수입니다. 2017년 1회 1차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풀이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또는 암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문제를 볼 텐데요. 레이드의 구성 방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레이드의 구성 방식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문제로 0번부터 6번까지의 중요한 특징을 잘 암기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레이드 0번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라이프 모드, 즉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요. 레이드 1번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 즉 데이터를 저장 장치에 중복해서 기록합니다. 이제 해밍 코드를 이용하는 레이드 2번, 바이트 페리티를 이용하는 레이드 3번, 블럭 페리티를 사용하는 레이트 4번을 기억해 주시고요. 레이드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순환식 페리티 어레이를 포함하고요. 페리티는 중복 저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 이상의 디스크 어레이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이드 6번 같은 경우에는요. 레이드 5번과 동일한 방식인데 2차 페리티 정보를 분산 저장하여서 2개의 저장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복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1번을 살펴볼 텐데요. 11번은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코, 쉘 스크립트에서의 에코 명령어는 뒤에 나와 있는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11번의 답은 뒤에 있는 명령, 마치 계산식으로 되어 있지만 헷갈리지 말아 주시고요. 에코는 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출력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이제 대조적으로 12번 같은 경우도 쉘 스크립트의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한 명령어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링 달러 중괄호 샵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것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AA에는 지금 15, 두 개, 그 길이가 두 개인 문자열인 거죠.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if절에 있는 그 스트링 달러 중괄호 샵 AAA는 2라는 값이 리턴되게 됩니다. 따라서 if의 조건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실행되는 문장은 else 뒤에 오는 문장이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xp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문장을 실행해라, 계산해라, 수행해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스트링 달러 중괄호 샵 AAA 즉2 빼기 1이 돼서 최종적으로 AAA는 1이라는 숫자가 저장되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echo string $AAA 즉 1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죠. 명령이 되겠죠. 따라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6번을 보겠습니다. OSI 7레이의 7계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어플리케이션 계층이지요. HTTP나 FTP나 SNMP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이 맞습니다. 반면에 SSH 같은 경우에는요. Secure, SSH 같은 경우에는요. Secure Shell, 즉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암호화 통신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OSI 7레이어의 다섯 번째 계층인 세션 레이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션 레이어. 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시만요. 계속해서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DNS 그 네임 서버를 지정하는 설정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NS 룩업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서 IP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명령인데요. 실제 그렇게 명령을 수행한 사례에 대해서 지문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스트 IP를,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으로 호스트 IP를 출력하기 위하여 수정해야 될 파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네, 답은 1번.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파일에다가 네임 서버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etc 밑에 호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DNS 서버를 쿼리하지 않고 IP와 도메인 네임, 그렇죠? 도메인 네임과 IP의 그 쌍을 지정해서, 로컬에서 지정해서 바로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이 되겠지요. 네, 그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기 쉬운 설정 파일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설정 파일이 etc 밑에 host.conf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파일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etc 밑에 host.conf 파일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DNS 쿼리할 때, 즉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찾을 때에 참조할 대상을 지정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예를 들면 order, host, binder 같이 지정됐다면 이겁니다. order host, bind 이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먼저 참조하고, 만약에 이 호스트 파일에 관련된 정보, 설정값이 없다면 DNS 쿼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에 있는 설정 그 항목, 즉 네임 서버를 참조하게 되겠죠. 예, 이런 사항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볼 텐데요. 21번 문제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즉, who I am, who am I, 이런 명령들이 접속한 계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who I am은 답이 아닙니다. 관련된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2번 문제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etc 밑에, 정답은 이겁니다. 아이디 생성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왜냐하면 etc 밑에 디폴트가 아닌 etc 밑에 skel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 etc 밑에 패스워드, etc 밑에 디폴트, 밑에 유저헤드, etc 밑에 섀도우의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번 문제 같은 경우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답은 3번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즉 아이디 명령어는 현재 접속한 나의 계정과 그룹에 관련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지문에 있는 명령어들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W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로그인한 사용자와 사용자가 수행 중인 작업을 출력합니다. Who am I 같은 경우에는요, 로그인한 사용자가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의 아이디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면 IHD라는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SU 명령으로 루트 권한을 갖고 실행하게 된다면 루트라는 계정을 출력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users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들을 출력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그 해설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텐데요. change 모드, ch 모드 같은 경우에 사용법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와 같이 설정하게 되는 경우면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권한을 할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문에서 요청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도 약간 리눅스 커맨드를 그 파이프 명령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앞에 있는 명령의 출력을 뒤에 있는 명령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좀 뭐랄까 유용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랩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명령에 출력 중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만 포함하거나
문자열이 없는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을 가지고 필터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기출문제에서도 간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을 보면요. DLS 등을 제외한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파일들, 즉 일반 파일만을 출력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그랩에서의 그 설정 조건을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V가 붙으면 뒤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표시, 위로 꺽쇠라고 그럴까요? 이 표시 위에 보면 A부터 스몰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까지, 즉 소문자 A부터 Z로 시작하거나 대문자 A부터 Z로 시작하는 그러한 문장에 대해서, 문자열에 대해서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열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마이너스 V,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9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 한번 다른 것들은 왜 안 되는지, 2번, 3번, 4번은 왜 지문에서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이 아닌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에도요. CUT, cut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cut 명령 같은 경우에는 분할자를 중심으로, 그 분할자 혹은 구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이렇게 나누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마이너스 F는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필드를 추출해라 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D 옵션은요. 그 구분자를 콜론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콜론. 그렇죠? 지금 콜론으로 사용하고 있죠. 콜론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 파일은 etc 밑에 패스워드를 이용하라는 것이고요. 즉 위에 있는 이러한 그 파일, 이러한 문장을 담고 있는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랩은 바로 조금 전에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그랩, 그 중에서 데몬이라는 문자열만 가진 것만을 출력을 해라.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그랩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이 콜론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 그랩 뒤에 있는 데몬이라는 문자열을 포함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콜론으로 나눠서 첫 번째,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루트와 0번이라는 문자가 잘려서, 필드가 잘려서 출력이 되겠지만 그 안에는 데몬이라는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첫 번째인 데몬과 세 번째인 1번이 뽑혀서 출력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데몬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이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볼 텐데요. 33번 문제도 이제 계속해서 이 문장들을 파이프 명령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명령의 특징과 그것을 파이프로 연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는 답은 4번이기 때문에 4번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 명령어 같은 경우에요. PS 명령어는 그 AUX 옵션과 함께 사용해서 유저, PID, CPU,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등과 같은 정보들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출력한 내용들 중에서 그랩, TAILF라는 문자열을 포함한 것만 대상으로 하겠다가 되는 것이죠. 출력한 문장 중에 문장들이 계속 이렇게 한 줄씩 출력될 텐데 이 중에서
TIILF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 열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으로 선정된 그 문장, 전체 한 줄이죠. 한 줄이죠. 그것에 대해서 AWK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AWK는 문자열을 특정한 그 분할자, 분리자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추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자열을 어떻게 보면 공백으로 나누어서 출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분할자가 없기 때문에 공백을 얘기한 겁니다. 공백으로 나누어서 출력을 하는데, 프린트, 스트링 달러 2번째. 그 중에서 분할되어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필드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문자열만 딱 출력하는 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ARG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과 같은 경우에는 출력된 내용이 바로 이후 명령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XARG는 뭐냐면요, 바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라메터, kill-9의 뒤쪽 파라메터로 전달하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러한 방식의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분들은 좀 어렵거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프 명령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나와 있는 명령의 출력을 이후 명령의 입력으로, 즉, 표준 출력을 표준 입력으로 리다이렉트, 연결해서 쓰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뒤에 나와 있는 문자열 혹은 조건에 해당되는 문장, 전체 라인이죠. 포함되어 있다면 이 전체를 출력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 명령이 되겠고요. AWK 같은 경우에는 분리자를 이용을 해서 문장을 나누는데, 문장에서 필드를 추출하는데, 프린트 스트링 달러 2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두 번째 필드를 추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XARG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파이프 명령 같은 경우에는 표준 출력을 표준 입력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XARG를 사용하게 되면 뒤에 연이어 오는 명령어에 파라메타로 전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6번의 패키지를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38번에도 마찬가지로 윰과 관련된 패키지를 관리하는, 사용하는 것을 함께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문과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해설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윰 명령어와, 그렇죠, RPM과 관련된 명령어를 함께 확인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2번을 볼 텐데요. 42번도 확인만 좀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프로브 명령어는 하나의 명령으로 모듈을 적재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요. ls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커널에 적재된 모듈의 정보를 출력하는 거고요. rm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ins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커널 모듈을 삽입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44번을 볼 텐데요. 4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굳이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리눅스 커널 버전에 따라서 설정 파일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눅스 커널 2.4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etc 밑에 modprobe.conf 파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2.4 이후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문처럼
modprobe.defi를 이용합니다. 혹시 헷갈리실 수 있고 이후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추가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9번 명령, LP 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문제 자체도 이렇게 해설을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리눅스에서 프린트하는 명령은요, LP가 있고요. LPR이 있습니다. LP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보듯이 여러 장을 출력할 때 마이너스 N 옵션을 사용하는데 LPR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샵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같은 그 프린트를 한 그러니까 프린트 출력 명령인 LP와 LPR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복해서 섞어서 교차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헷갈리기 쉬운 출력 그러니까 매수를 지정하는 옵션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LP뿐만 아니라 LPR 명령어도 이 기회에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4번 명령을 볼 텐데요. IHD 사용자의 로그인 실패한 기록만 확인하는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답은 2번 LastB가 되겠습니다. LastB 같은 명령은요. 로그인 실패 기록을 출력해주는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인데요. 참조하는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 밑에 로그 밑에 btmp를 참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함께 출력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last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그 로그인, 로그와 재부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인데 관련되어 있는 그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wtmm입니다. mp 파일입니다. 바 밑에 로그 밑에 WTMP 파일을 참조한다. 이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last log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각 계정에 대한 마지막 로그인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예,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번 문제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좋겠는데요. 인증키를 이용한 SSH 서버 접속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요. 리브 밑에 시큐리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요. PAM 프로그블 오텐티케이션 모듈의 약자인 PAM이 사용하는 모듈이 저장되어 있고요. 인증이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동적 인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 PAM이라는 것과 함께 리브 밑에 시큐리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이 문제에서는 가장 거리가 먼 곳으로서 선택이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58번 크론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크론탭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어 출제되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 설정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론탭 같은 경우 그 구문이 분, 시,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월, 요일, 그 다음에 실행되어야 될 명령어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분 백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타르를 이용한 중분 백업에서는요 마이너스 G 옵션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크론 탭의 설정 방식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타르 같은 경우는 중분 백업에 마이너스 G 옵션을 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분 백업은 마지막 백업 이후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백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은요, 정답이 2번, CPIO
명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출제 혹은 지문에 계속해서 사용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59번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해설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61번 문제 다이나믹 쉐어드 오브젝트 아파치 웹서버의 DSO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또한 쭉 넘어가면요. 62번에도 보면은요. DSO 방식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해설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처럼 그 아파치 웹서버 설정과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다이나믹 쉐어드 오브젝트와 관련된 것이 중요하게 반복돼서 출제되고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해설은 우리 그 교재를 살펴보시면 되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만 출제 영역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HCP 컴프 파일의 설정 중에서 fixed address, 즉 고정된 주소를 세팅할 수 있는 설정인 fixed address도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니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6번을 보겠습니다. LDAP의 속성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LDAP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반복돼서 출제되는 영역 문제 중에 하나인데 주로 그 속성 값의 종류와 특징을 매핑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DAP은 속성 테이블을 암기하고 살펴봐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참고로 오브젝트 클래스가 틀린 것이 되는데요. 오브젝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한 설정을 갖고 있는 그룹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LDAP에서 새로운 엔트리를 생성할 때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속하도록 이렇게 설정하고 매핑을 해놓으면 그 오브젝트 클래스의 속성을 마치 상속받아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요것도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요 전체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68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TC 밑에 F스텝 파일의 설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역시 우리 도서 책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내용은 보실 수 있고요. 이건 또 암기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짧게 F스텝 파일을 사용하는 6개의 필드만 잠깐 한번 언급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시스템의 장치명, 파일 시스템의 장치명, 두 번째 마운트 포인트, 세 번째 파일 시스템의 종류, 네 번째 마운트 옵션, 다섯 번째 덤프 옵션, 여섯 번째 무결서 검사 옵션, 이렇게 총 6개의 필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NFS 서버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종류가 NFS로 설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 70번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NTP 서버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계급 있죠? 스트라툼이라고 하는 계급의 특징에 대해서 종종 물어봅니다. 예, 중요한 요소가 숫자가 낮은 것이 숫자가 높은 것보다 더 품질이 우수한 겁니다. 예, 반복돼서 출제되고 지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틀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계급 3이 계급 2보다 더 품질이 우수한 게 아니라 작은 숫자의 계급이 더 품질이 우수함으로써 계급 2가 더 품질이 우수하게 되겠지요. 예,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2번 문제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KVM 같은 경우에는요. 전과 상화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넷, 디스크 IO, 그래픽 등은 반과 상화를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에 출제하기에 참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 기회에 함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번도 어떻게 보면 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해설이 필요하기보다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먼저는요, 이 리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리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거부 메시지와 함께 메일을 폐기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에 대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거부 메시지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디스카드가 됩니다. 디스카드.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번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6번. NFS 서버의 설정 옵션 중에서 사용자 권한, 특히 루트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뭐 매번 출제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요, 루트 스쿼시가 있죠. 루트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의 접근 권한을 거부하기 위해서 루트 요청을 노바디로 매핑합니다. 그 다음에 노 루트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의 접근 권한을 허용합니다. 그다음에 ANOUID라고 하죠. ANOUID,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계정의 권한으로 할당을 해줍니다. 즉, 노바디가 아니라 특정 계정의 권한으로 할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76번의 답은 3번 올 스쿼시가 되는데요. 올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사용자의 권한을 노바디로 매핑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8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샌드 메일의 설정 파일과 또 실제 샌드 메일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 간의 변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샌드 메일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과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을 한후 특정한 명령과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액세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샌드 메일의 접근을 세팅해 주는 파일이고요. 설정 파일이고요. makemap 해시 명령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샌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명령을 수행해서 설정 파일을 데이터 파일로 바꾸는 것들을 자주 물어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87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87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샌드메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에리아스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답은 4번. 특정 호스트로부터 보내진 메일을 거부할 수 있다가 되는데요. 실제 특정 호스트로부터 보내진 메일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요. 에리아스가 아니라 액세스 파일에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또한 ADS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죄송합니다. ADS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ETC 밑에 aliases라는 설정 파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샌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에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특정한 명령이나 방법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new aliases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변환해 주거나 또는 sendMail-bi 명령으로 적용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sendMail의 다양한 설정 파일과 내부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 혹은 적용하는 방법과 연계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0번 문제. NIS 도메인명을 부팅 시 적용할 때 설정하는 파일로 알맞은 것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답은 2번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질문에 있는 파일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보겠습니다.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의 매핑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요. 그 다음에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을 보겠습니다. DNS 쿼릿이 사용할 네임 서버를 지정하는 설정 파일이 되겠지요. 또 ETC 밑에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하는 파일이 되겠지요. 이 부분 비록 90번의 그 답은 아니지만 중요한 설정 파일들이니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4번 문제는요, 도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 경량화된 가상화 방식, 필요한 라이브러리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만 이미지로 만들어서 프로세스처럼 동작시킨다. 이렇게 경량화된 가상화 방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답은 도커이기 때문에, 또 최근 실무에서도 도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94번 문제는 도커라는 용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0번 문제를 볼 텐데요. 10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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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 에서 0.0.0.0번으로 이게 데스티네이션이죠.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들어올 때에 TCP 프로토콜의 23번.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텔넷이 되겠죠. 텔넷이 되겠죠. 따라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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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번 IP 대역. 이 IP 대역에 해당되는 IP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해당 서버로 들어올 때에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드롭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답만을 기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IP 테이블스와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